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정원의 벨라쌤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성색연필로 간단하게 민들레꽃 그려볼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80g 황목이고요. 사이즈는 손바닥 사이즈 정도 되고요. 붓은 세필붓 2호로 사용할 건데 얇은 붓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 필요하고요. 색연필은 저는 요 색연필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색연필 중에 붓 모양이 그려져 있는 색연필 있거든요. 요게 수성 색연필인데요. 요걸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은 노랑색, 진노랑색, 주황색, 지난 연두, 진한 연두 두 종류, 에메랄드 그린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녹색은 갈색빛이 도는 녹색, 파랑빛이 도는 녹색,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색연필 중에 녹색 계열 꺼내서 다양하게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색연필과 재료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밑그림은 연한 색으로 그리시면 좋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실 것 같아 연두색으로 그려볼게요. 글씨 쓰실 분들은 화면에 레이아웃을 잡아보세요. 어디에 글씨가 들어갈지, 꽃이 들어갈지, 글씨 먼저 쓰셔도 되고,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되세요. 저는 글씨를 쓰지 않을 거라 그림만 그려볼게요. 연두색으로 줄기 위치를 잡아볼게요.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줄기를 잡았어요. 줄기 방향으로 노랑색, 연한 노랑 아니고 진한 노랑, 노랑으로 줄기를 향해 꽃을 만들 건데요. 자, 보시면요. 줄기가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꽃도 요 줄기 가운데를 놓고 꽃도 이쪽 방향을, 이쪽을 향해 있을 거예요. 왼쪽을 향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민들레 보면 길쭉하잖아요. 잎사귀가. 그것도 확대해 보면 하나 꽃잎처럼 보이는 하나하나들이 다 암술, 수술, 그리고 시방까지 들어있는 꽃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요거 나중에 색연필로 더 번지게 그릴 거라 너무 크게 안 그리셔도 돼요. 여기는 또 이쪽을 향해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하셔도 되고, 또 그게 불편하다, 이 정도는 혼자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시죠. 여기 너무 부딪히니까 안 예쁠 것 같아서 요 아래다 해볼게요. 처음에 위치 잡은 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조금 높여볼게요. 이렇게 높여볼게요. 여기 조금 아래. 아래에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줄기 가운데 길쭉한 선 그리시고, 이렇게 여기 심심하니까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따가 연두로 줄기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 하나 해볼까요? 아, 그만하자. 이렇게 하고, 예, 줄기, 이 연두, 줄기 그린 연두로 여기 아래 두께감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는 꽃이 번질 거라 너무 꼭 가까이에 연두를 칠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색이 섞여서 안 예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그리셔도 돼요. 얘도 이렇게 놔도 되겠어. 자, 그리다 보니까 민들레 꽃밭이 됐네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잎사귀 그릴 건데요. 잎사귀. 잎사귀는 가장자리 부분이 뾰족하긴 한데, 나중에 색연필로 그려줄 거라 그냥 그려줄게요. 대신에 잎사귀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요 줄기에 나지 않고 땅에서 났어요. 뿌리 쪽에서 잎사귀가 났기 때문에 요렇게 아래에서 위로만 잎사귀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또 키도 꽃보다 더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도 다양하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짧고 일률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얘 뒤에는 이렇게 그려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셨으면 다음엔 짙은색으로 명암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얘 브라운 계열 섞인 연두는 이렇게 줄기 부분에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푸른 계열 있는 녹색은 잎사귀 가운데 잎맥 부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조금 더 칠해주시면 좋아요. 가운데 잎맥 그려주고 조금 더 옆으로 그려주시기. 가운데 잎맥 그려주시고 살짝 옆으로 더 그려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주황으로 꽃 중간 명암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여기 라떼하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긴 선, 요 꽃. 처음에 노랑 칠해놓은 같은 방향으로 긴 선, 같은 방향으로 긴 선, 같은 방향으로 긴 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물칠을 하실게요. 붓에 물을 묻히고요. 붓대는 좀 닦아주시고요. 붓에 물이 너무 많이 묻지 않고 적당히 묻은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려놓는데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선을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번더 바깥쪽으로 자 여기도 바깥쪽으로 조금 그려놓은 선보다 조금 길게 얘가 처음에 노란색이 붓에 묻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붓에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얘 선들 너무 축 늘어지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민들레는 아래로 축 늘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연두로 주황으로 안에 명암을 안 넣어준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따가 또 해줘도 돼요. 다 마른 다음에.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조금 더 번지게 색연필로 처음 그려놓은 범위보다 더 넓게 선을 길게 그려주시면 돼요. 줄기 그려볼게요. 꼼꼼히 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번엔 잎사귀를 할 건데요. 파레트로 진하게 칠해놓으세요. 힘줘서 진하게. 얘도 조금 떨어진, 번질 수 있으니까, 진하게. 얘도 진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붓으로 잎사귀를 하시는데요. 우리 민들레 잎사귀 보시면, 요쪽 끝이 살짝, 끝이, 이렇게 세모꼴로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줄기 그리셨죠? 그럼 붓에 색깔이 있을 거예요. 요 색깔 있죠? 보세요. 여기 이렇게 했으면 붓에 색이 묻었어요. 그럼 이것으로 잎사귀 가장자리 부분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붓 닦지 않을 거고요. 붓에 물이 있으면 그냥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물이 부족하면 물을 살짝 찍고 와서 다시 그려주기. 그려주는데 색깔이 너무 부족하다면 여기 색깔 조금 찍어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필요하다 하면 조금 이렇게 쓰셔도 되죠. 여기도 잎사귀 하나 더 그리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되세요.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도 안 했으니까 색칠해서 이렇게 또 여기 가운데 붓으로 한번 쓱 내리그으면 여기에 색깔이, 붓에 색깔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럼 그걸로 옆에 잎사귀를 그려주세요. 뾰족한 잎사귀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색연필 색이 부족하다 하면 여기 있는 칠해놓은 걸로 찍어다가 다시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요. 색이 부족하다 하면 다시 찍어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아, 여기도 이렇게 그려놓고 붓에 색이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 색이 좀 없으니까 다시 종이에 만들어 놓은 팔레트에다 색 찍어서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붓에 물이 없으니까 붓을 찍고 가운데에 있는 선 그려 놓으면 붓에 색깔이 있을 거예요. 묻었을 거예요. 그럼 그 색으로 그냥 옆에 있는 것 그려 주세요. 이렇게 칠하다 보면 옆에 색칠해 놓은 것도 붓에 묻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거랑 같이 그려주시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그려주면 색깔이 섞여서 그냥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너무 붙었다 싶으면 여기 찍어다가 떨어지네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길게 해주고 싶다 하면 길게 또 가능하죠. 붓으로 지금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색깔이 부족하면 옆에 만들어 놓은 색하고 물이 부족하면 물 살짝 찍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안한 곳이 있나 확인해 보고 안한 곳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요거죠. 뒤쪽에 잎사귀들 조금 더 표현해 줄 거예요. 이렇게만. 왜냐면 여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요거 쓰면 되거든요. 위치만 잡아줄게요. 얘는 흐리게 칠해줄 거예요. 흐리게만. 뒤에 있는 느낌 나게. 살짝만 칠해줄게요. 아래쪽은 너무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을 때는 얘가 색이 조금 또렷이 있으면 예뻐요. 그래서 그리고 얘 에메랄드 그린이 너무 긴 것들만 있으니까 요 뒤는 살짝 요런 걸로 여기 있는 색 찍어다가 만들어주세요. 메꿔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 칠해 놓으셨죠? 얘는 연한 노랑인데요. 너무 연해서 여기다가도 꽃 조금 그려줄게요. 꽃 느낌 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 요렇게 붓으로 뾰족 길쭉길쭉한 게몇개 넣어줄게요. 그럼 저 뒤쪽에 해발, 저기. 민들레 꽃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몇 개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주황색이고요. 찾아놓은 주황, 노랑. 노랑 칠했어요. 얘를 섞을게요. 살짝 거의 노랑이 많게 해서 점을 찍어줄게요. 점을 또 일정하게
막 열심히 찍지 않으시고요. 설렁설렁 찍을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좀더 진한 거. 더 진한 주황색만으로 그래야 나오니까 찍어주고. 큰 것도 찍고, 얇은 것도 찍고. 우리 원래 이렇게 튀기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튀기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점으로 찍어줄게요. 자, 여기 좀 안 한 거, 영업 안 넣은 거, 보이는 김에 한번더 칠해주고. 붓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요 끝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면 나중에 마스킹 테이프 띄었을 때더 이렇게 라인이 딱돼 있어서 예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얘는 색연필 그림이라 굳이 마르지 않아도 돼요. 말리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완성했어요, 여러분. 자, 민들레 꽃밭 오늘 그려봤는데요. 처음에 민들레만 좀 그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꽃밭이 됐는데요.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또 색연필로 위를 더 그려주셔도 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완성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그림 그리면서 좋은 시간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